요즘 뭐 다 스페셜티 커피네. 안녕하세요. 커피 포스트 이치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페셜티 커피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보면은 지금 온 동네에 스페셜티 커피죠. 1500원짜리 커피든 5000원짜리 커피든 10000원짜리 커피든 다 스페셜티 커피란 말이죠. 그 밑에 단계에 있는 커피들도 존재하지만 그런 커피들은 쓰는 사람이 굳이 밝히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파는 커피가 싼 커피라고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겠어요? 절대 얘기 안 하죠. 근데 스페셜티 커피를 쓴다고 하면은 전부 다 광고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것들이 많아요. 요즘 정말로 좋고 비싼 커피들을 파는 분들과 동네에서 저가형 커피를 파는 분들이 별 차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스페셜티 커피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예전에는 그 단어 하나가 많은 것들을 갈라내고 새로운 물결을 이끌어냈지만 지금은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스페셜티 커피라는 단어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좀 활발한 논의가 많이 필요한데요. 이런 논의의 시작점으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스페셜티 커피의 기준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는 한 세 가지 정도 측면에서 한번 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누가 점수를 주고 점수를 주는 기관이 있는가, 그 얘기인데요. 점수를 주는 게 누구일까요? 스페셜티 커피라는 거는 SCA의 Q그레이더들이 원래 점수를 줘서 80점 이상이 나오면은 스페셜티 커피라고 정의를 하긴 하죠. 근데 그러니까 한국의 Q그레이더들이 제일 많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Q그레이더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도 자격증을 따보고 제 주변 Q그레이더들을 보면 이게 진짜 이제 자격증이죠. 돈을 주면 그냥 따는 거예요. Q그레이더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게이샤가 어떤 맛인지도 모르고 에티오피아가 심지어 어떤 느낌인지조차도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냥 그 규격에 맞춰서 칼리브레이션을 하면은 이제 적당한 점수를 주고 관능 평가를 할 때 어떻게 버티고 제 시험을 쳐서 그냥 통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경력이 많은 Q그레이더랑 자격증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Q그레이더들이 주는 점수의 공신력이 오히려 없어진 거예요. 너무 많고 너무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고.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그랬거든요. 처음에 Q그레이더를 따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오는데 제가 느낀 거는 아, 내가 이거 커피를 할 수 있나? 내가 커피를 좀 할 수 있다고 누군가한테 가서 얘기할 수 있을까? 근데 정말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튜토리얼을 한 기분이었어요. 게임 같은 거 해보면은 튜토리얼하고 그때부터 시작이잖아요. 제가 그 Q그레이더 자격증을 따고 나서 낀 게 그거였다는 거죠. 그리고 Q그레이더를 따고 그 한국에서 이제 커퍼로서 뭔가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면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국내에 커퍼로서 뭔가를 활동할 만한 기관이나 단체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걸로 돈을 벌고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구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어떤 자격증이 무의미해지고 카페를 하는데 Q그레이더가 사실 또 필요가 없을 경우가 많으니까. 옛날에는 이제 가장 비싸고 따기 어렵다고 해서 Q그레이더가 하는 곳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그냥 이제 조금 여유가 있고 돈이 있으면 누구나 딸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공신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일단은 결론적으로 80점 이상의 스페셜티 커피라고 이렇게 해줄 만한 공신력 있는 사람이 국내에 거의 없다는 거.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그 수많은 커피를 다 커피할 수도 없어요. 몇 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Q 인스트럭터나 잘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자격증 발급하고 이런 쪽에 지금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사업이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자격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어떤 커피들을 판단하고 국내의 어떤 스페셜티 커피 문화를 조장하는 그 많이 만드는 것보다는 Q그레이더를 많이 양성하는 것들에 초점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러니까 커퍼로서 뭔가 자리매김하고 이제 유명세를 떨칠 수 있고 커피를 커핑하고 리뷰하면서 사람들한테 어떤 메리트, 자기한테 메리트가 있으면은 그런 기관이나 시스템이 있었다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겠지만 그게 없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사실 자기 회사의 커피를 셀렉하거나 찾거나 하는 것밖에 그 커핑이랑 기술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80점이 넘는 커피들을 막 점수를 주고, 예를 들자면은 페루 커피 같은 경우에 한국에 들어 수입된 커피가 있는데 이 커피가 스페셜티 커피인지 아닌지를 누군가 어떤 기관들, 믿을 만한 기관들이 있으면 그걸 판단할 텐데
그럴 만한 기관이 없습니다, 지금. 커피협회에서 그런 걸 판단하나 보면 사실 커피협회들은 거기도 자격증을 많이 발급하는 곳이라고밖에 인식이 안 되거든요. 제가 지금 계속 커피를 하면서 누군가가 이런 점수를 주는 곳들이 있다, 공신력 있는 곳이 있다라는 걸 들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큐레이터들이 모여서 칼리브레이션 하는 것들은 있는 것 같았는데 제가 이때까지 보기로는 그런 기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기관 둘 다 없기 때문에 스페셜티 커피의 기준을 설정하고 점수를 줄 만한 그 어떤 방법이 없다. 시스템이 없다. 그게 지금 이제 첫 번째 얘기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기준을 산지에서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죠. 근데 산지는 커피를 또 파는 입장이다 보니까 커피를 안 좋게 판단하기도 되게 애매해요. 내가 파는 커피들이 10종류면은 10종류가 다 팔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한쪽은 뭐 스페셜티가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한쪽은 스페셜티가 아니고 한쪽은 점수가 높고 이래서 점수가 높은 것만 팔린다면 굉장히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익스포터들도, 그러니까 산지에 가면 익스포터들이 있죠. 그 생두들을 판매하는 익스포터들, 롱부를 만날 것 같은데 사실 익스포터를 통해서 커피를 구매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뭐 어떤 커피 점수를 이제 주느냐, 커피 점수를 줘서 이 커피가 스페셜티 커피가 인지 아닌지 기준을 주냐 보면은 그 사람들은 사실을 커피를 판매하는 거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커피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준 점수를 신뢰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내가 가서 커피를 하면 되니까, 커피를 해서 내가 팔릴 만한 커피를 셀렉해오면 되니까, 그래서 굳이 또 점수를 주고 기준을 줄 만한 어떤 시스템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에티오피아에 가보면은 그레이딩 같은 게 있죠. 그레이딩을 해서 이 커피 퀄리티들이 등급별로 나누는 건 있지만 점수를 주는 거는 많이 보진 못했었습니다. 심지어 저희도 때때로 커피를 셀렉할 때 점수를 주면서 구매하진 않거든요. 메리트가 있는지를 많이 보는 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커포에서는 어떤 기준들을 좀 만들어가고 있긴 해요. 저희만의 기준이죠.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서 어떤 설득력을 가지기에 합당한 데이터들도 좀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점수라는 거를 구매에 연결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점수 주는 게 정말 욕먹을 여지가 많아요. 되게 위험하고 저도 두렵지만은 이런 걸 계속 하는 이유가 좋은 커피를 파는 사람들이 내가 좋은 커피를 판다는 거를 알릴 만한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생두 회사에서도 때때로 이제 자기 웹사이트에 점수를 올리긴 하던데요. 그거 사실 커피 초보들이 사실 많이 참고를 하고 보통 커피를 좀 한다거나 커피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생두 업체의 커피 노트나 점수는 참고하지 않습니다. 가격대와 이 커피 어떤 유명한 농장의 커피인지 그런 것들이 데이터들이 다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그 커피를 받아와서 한번 커피해보고 사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세 번째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한번 우리가 얘기해봐야 될 사항이 과연 한국에 판매되는 많은 커피들이 스페셜티 커피가 아닌 게 있을까? 초반부에 좀 얘기를 드렸지만 국내에 판매되는 많은 커피들이 대부분 스페셜티 커피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인스턴트 커피를 제외하고는 커피 생두에 보면 디펙트들이 있거든요. 벌레를 먹었다던가 곰팡이가 살았다던가 그런 커피들을 대부분의 로스터들이 핸드픽을 하거나 선별기를 돌려서 좀 많이 쓰기 때문에 디펙트가 들어가는 컵이 없으면 사실 80점 이하가 나오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국내에 이제 판매되는 많은 커피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심지어 커머셜 등급으로 내려가면서도 디펙트 빼놓고 막 커핑해보면 한 번씩 좋게 나올 때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기본으로 밑에 깔려있긴 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파는 게 스페셜티 커피가 돼버린 거예요. 스페셜티 커피가 아닌 게 없는데 이 스페셜티라는 스페셜이라는 말이 과연 이 커피들이 어울릴까 생각해보면 사실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마시는 대부분의 아메리카노가 다 스페셜티 커피예요. 엔젤 이너스부터 해서 탐앤탐스 이런 체인점들에서 파는 게 다 스페셜티 커피인데 내가 파는 커피가 조금 더 비싸다고 해서 어떻든 이제 스페셜티 커피라고 똑같이 불려버리니까 내가 파는 게 더 비싼데도 원가가 훨씬 비싼 게 많아요. 지금 국내에 마이크로 로스터들이 그런 좋은 커피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체인점들 커피 어떤 기준과 잣대로는 모든 게 스페셜티 커피니까 손님들이 와서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내가 파는 커피가 훨씬 좋은데 이거 등급이 얼마예요? 스페셜티 커피 등급이에요? 라고 물어보면은 오히려 기분이 나빠요. 아, 우리는 그런 스페셜티 커피보다 훨씬 좋은 걸 파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스페셜티 커피라는 단어의 메리트가 없어지고 이제 모호해졌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특별한 커피라고 할 만한 건 80점 이상이 아니고 87점 언저리로 가야지 진짜 특별한 맛들이 좀 나오는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게이샤 커피라는 것, 현 시대에 좋은 커피, 특별한 커피의 어떤 기준점이 될 수가 있을 만한 게 게이샤라는 커피인데요. 품종이죠. 제가 만든 다른 영상을 보시면 여기 이제 게이샤에 대한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게이샤 느낌이 나왔을 때 주로 저희가 87점 이상의 점수를 주거든요. 좀안 좋은 게이샤에 87점이고, 에티오피아 커피의 스탠다드가 87점이고, 이런 식으로 커피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톤들이 나왔을 때 어떤 특징이나 좋은 점들이 눈에 들어오고 다름이 인지됐을 때 좋은 커피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구매를 해요. 그리고 그런 커피들을 많이 쓰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다른 커피의 기준을 만들려면은 87점 이상이 되는 커피들에 대한 어떤 언급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의 이 체계로는 더 좋은 커피들을 담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냥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또꼭 정답은 아니다. 그 정도 인식만 좀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쓰다 보면은 또 뭔가 단어가 나올 수도 있겠죠. 해결책도 있는데 제가 뒤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대로 올수록 전문가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커피를 판단하고 좋은 커피를 셀렉하는 게더 어려워졌어요.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혼돈스러울 정도로 많은 것들이기 때문이죠. 어떤 느낌이냐면은 게이샤라고 해요, 어떤 커피가. 근데 마셔보면 게이샤 맛이 아니거든요. 소비자도 모르고 사실 농부들도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게이샤라고 팔지만, 농부들이 팔지만 이 커피가 진짜 게이샤인지 아닌지 농부들도 몰라요. 아무도 둘다 모르는데 이걸 게이샤라고 하고 있는 커피들이 국내에 많습니다. 심지어 시오에서조차도 그런 일이 발생했고요. 정말로 열받았던 사례가 있었는데, 올해 페루 시오 2등을 저희가 낙찰을 받았었는데, 낙찰 받을 때 옥션에 이제 올라올 때 게이샤 잉카라고 올라왔었단 말이죠. 게이샤라고. 시오에서 돈을 주고 경매를 하는 그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거기서 점수를 주고 게이샤라고 인증하고 난 다음에 전 세계에서 낙찰을 했단 말이죠. 경합을 하고. 그래서 가장 비싸게 낙찰이 됐어요. 왜냐하면 게이샤 잉카니까. 근데 옥션이 끝나고 낙찰이 끝나고 난 다음에 메일 한 통이 왔는데 그 메일에 그런 말들이 있었던 거예요. 경매 그 옥션 시작되기 전에 자기들이 이제 월드컵 리서치에 보내봤는데 그 종자를 게이샤가 아니었다. 말이 됩니까? 근데 이게 농부들이 의도적으로 속였을 수도 있지만 자기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농부들이. 그리고 시오의 기간조차도 이 커피가 어떤 품종이었는지 몰랐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커피 시장의 복잡함과 전문가의 부재라는 것, 전문가들이 정말 많이 없다는 것, 그게 지금 현대의 시장입니다. 존재하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많이 오픈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많이 오픈을 하고 시장 전체를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는 쪽으로 가야지 뭔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많은 커퍼들이랑 커핑을 해보고 점수를 비교를 해보는데요. 어떤 국내 어떤 커핑 기관에서 배운 보신 분들은 유독 점수가 정말 낮은 편이에요. 큐그레더 칼리브레이션에서 하는 것들을 보면은 저희보다 거의 4점 정도 낮은 쪽도 있거든요. 근데 물론 SCA 체제와 COE 체제가 다르겠지만 때때로 점수를 좀 혼용해서 쓰는 것 같은데 COE 점수보다도 저희가 COE 점수보다 2점 정도 낮을 때가 있거든요. COE는 막 이제 94점 이렇게 줘요. 근데 저희가 해보면은 92점 이렇게 나오고 오히려 좀 낮은 점수대에서는 점수가 좀 비슷한 편이고요. 근데 국내에 어떤 큐그레이더들 기관에서 칼리브레이션 했던 사람들은 와서 보면은 에티오피아 이런 것도 막 83점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브라질이랑 별 차이가 없게 주는 것도 많이 봤었고, 그리고 나라별로 좀 다르게 점수를 주는 분들도 봤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점수가 너무 달라요. 우리가 어떤 점수를 뭔가 믿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구매를 하기에는 서로 간의 격차가 너무 커요. 근데 그게 양보가 될까요? 잘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더욱더 기준점을 잡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급변하는 스페셜티 커피 시장입니다. 제가 처음 코스타리카 엘디아만테 무산소 발효를 마셨을 때 선명한 시나몬 향이 나왔었고 점수가 되게 높았어요. 89점, 90점 가까이 갔었고
정말 몇 년간은 마실 때마다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나라에서 그걸 따라하지만 잘 안 되다가 작년, 재작년부터 해서 좀 그런 시나몬 향이 나는 무산소 발효 커피가 다른 나라에도 나오고 다른 사람들도 개발을 하면서 커피 테이블에 몇 번씩 깔리고 있단 말이죠. 참 재밌는 게 초창기 한 3년 전에는 커피 테이블에 고개 있으면 사람들이 와 역시 무산소 발효다 했었는데 재밌는 게 작년에 커피 테이블에 까니까 아 이거 먹어봤던 거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식상해. 제가 그때 되게 신기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커피 점수라는 거는 절대적이지 않은 게 아닌가. 이게 시기가 지나고 시대가 지나면서 식상해진 커피들이 점점점 떨어질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시대가 빨리 변해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금 아직도 핫한 커피가 더블 아나로빅이죠. 리치향 나고 개우마향 나오고 최근에 레몬을 먹었는데 레몬 진저향 나더라고요. 커피에 어떤 발효를 했는데 레몬 진저티 같은 느낌 나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런 커피들을 이제 농부들이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가공으로. 내 농장이 어떻고 품종이 어떻던지 간에 가공으로 만드는 것 같은데 그런 게 나와버리니까 그것과 이제 시나몬향 나던 커피가 같이 있으니까 시나몬향 나던 커피를 사람들이 식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되게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근데 스페셜티 커피를 지금 즐기는 많은 사람들이 커피의 매력에 빠지는 요소 중에서 하나가 커피 같지 않다. 웃기죠. 커피인데 커피 같지 않음에 매료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새로운 것들. 새로운 자극을 원하고 먹었던 커피를 다시 마시려고 잘 안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어떤 커피 시장을 만들고 있는 큰 생각의 흐름이고 그걸 농부들이 받아들이려다 보니까 매년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나오고 바뀌어버립니다. 급변하는 커피 시장을 담기에 지금 체제가 이제 체계가 받쳐주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대 스페셜티 커피의 세 가지 측면 점수 매길 사람이 없다는 거, 두 번째 모든 게 스페셜티 커피가 되어버렸다는 거, 세 번째 커피 시장이 너무 빠르게 급변한다는 거. 이 세 가지를 좀 고려해서 우리가 어떤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고 조금의 어떤 해결책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을 생각해보자면 이제 그냥 일반적인 80점 이상의 스페셜티 커피가 있고 그 위에 어떤 단어를 하나 더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커피들이 쓴 사람들이 생겼고 자기들은 좋은 커피를 쓴다는 것을 구별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조금 쓸만한 단어를 발견했는데 그게 월드커피 리서치 2018년 보고서에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마셨을 때 한국인들이 유독 좋아하는 게 시트러스, 플로럴, 과일 같은 향들인데 호불호가 좀 덜 갈릴 만한 그런 좋은 향들을 내는 커피를 탑 스페셜티 커피라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런 커피들은 리모넨이라는 어떤 향미 전구체 함량이 굉장히 높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마시면 사람들이 다름을 인지한다는 것이죠. 그게 어떤 다름이든지 간에 그 리모넨이 좀 많으면 호불호가 덜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탑 스페셜티 커피라는 단어를 87점 이상이 될 만한,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처럼 좀 인지가 될 만한 변화가 있는, 다름이 있는 커피들을 쓰면 어떨까라는, 하나의 제안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COE든 SCA든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커피들을 좀 아우를 만한 점수 체계가 좀 더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러려면은 기관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커퍼들이 돈을 벌고 커핑을 하고 점수를 주고 리뷰를 하고 그런 체계를 잡음으로 해서 돈을 벌 수 있을 만한 시스템이 없어서 지금 어쩔 수 없지만 좀 그런 시스템을 국제적으로 만드는 흐름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혼돈스럽지 않고 조금 어떤 조금의 기준이라도 가질 만한 게 생길 것 같거든요. 물론은 지금 뭐 COE라던가 지금 거의 COE밖에 없죠. COE밖에 없는 편인데 그런 것들 말고도 좀 커피인 기간 같은 게 좀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사실 그거는 생산국에서 한다기보다 소비국들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생산국인 에티오피아나 콜롬비아 같은 곳으로 가보면 현지의 농부들이나 사람들은 다른 나라의 커피를 거의 먹지 않고 자국 커피만 소비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생길 수가 없죠. 먹은 게 너무 편협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온 나라의 커피를 소비하는 나라가 한국, 일본, 미국 이런 나라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에서 어떤 흐름으로 전 세계 커피들에 대한 어떤 체계들을 좀 생각하는 기준을 만들어가는 그런 흐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아직 안 하셨습니까? 영상 얼굴 한번 보자.